사람을 얻는 기술, 레일 라운즈 지음. 절대 단서를 놓치지 마라. 13번째. 셜록 홈즈가 세계적인 탐정이 될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그가 늘 갖고 다니는 확대경 때문이다. 확대경을 통해서 홈즈는 머리카락 한 올도 놓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발전시킨다. 인간관계에 뛰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상대가 무심코 나타내는 어떤 사소한 흔적 속에서도 풍요한 화제거리를 찾아내고 만다. 노인 전문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낸시는 봉사심이 투철한 열정적인 젊은 여성이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찾아와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힘겨움에 대해서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오티스라는 고집불통 할머니가 계세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지 않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할머니의 마음에 질려진 단단한 빗장을 열어젖히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도 할머니는 정말 꼼짝도 안 하세요. 한 번은 비가 많이 내린 다음 날이었어요. 어디서 할머니를 찾아가서 저는 진심으로 다해 경쾌한 목소리를 인사드렸죠. 비가 내리고 나자 정말 날씨가 맑아졌어요, 할머니. 그러자 할머니는 심드렁한 목소리로 매우 귀찮다는 뜻이 대꾸를 해 주시더군요. 비가 오면 팔다리가 더욱 쓰실 뿐이야. 나무들이나 싱싱해져 보인, 지금 아가씨가 젊다고 내게 자랑이라도 하는 게야? 휴,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결국 저는 두손두발다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나무를 좋아하시냐고 여쭤볼 생각은 안 했어요? 나무요? 그래요, 나무요. 비가 오면 나무들이 싱싱해진다고 하셨다면서요? 다음에 뵈면 나무를 좋아하시냐고 꼭 한번 물어보세요. 며칠 후에 요양원으로 들어간 낸시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사뭇 들뜬 목소리였다. 효과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나무를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정문사와 결혼하셨다더군요. 작은 화분을 하나 선물해 드렸는데 참 좋아하세요. 이제 할머니가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곤란할 지경이에요. 인간관계를 풍요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는 뜬금없는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셜록 홈즈처럼 상대의 모든 의식과 무의식의 확대경을 들이대고 단서를 찾아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 예외적인 것들, 일탈, 여담, 잡담,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대한 언급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하나하나 당신이 얻은 단서에 대해서 치밀하게 물어보라. 물론 당신은 스컷이 서나 돌고래 사육사, 우표 수집가가 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당신의 상대가 스컷이 돌고래 우표라는 단서 가운데 어떤 것에 관심이 깊은지만 알아내면 충분하다. 그러고 나서 상대의 열띤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종종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나타내면 된다. 사람을 얻는 자들은 대부분 소다쟁이가 아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말문을 터주고 적절히 그 물길의 방향을 터주는 경청의 달인이다. 그렇군요. 14. 상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라. 얼마 전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들로 성황을 이룬 파티에 참석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매력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른 후 나는 함께 그 파티에 참석했던 친구 다이안을 만나 그날의 소회를 나눴다. 다이안, 그날 정말 즐거웠어. 그치? 내 기억으론 그때 너 혹시 어떤 남자와의 대화에 푹 빠져 있지 않았니? 아, 맞아. 댄 스미스라는 남자였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니? 잘 몰라. 어디에 사는데? 그것도 몰라.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니? 생각해보니 대인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정말 아는 게 없네. 다이안, 대인과 무슨 대화를 나눈 거니? 그냥 내 얘기만 계속 한것 같아. 하하, 다이안은 대인에게 푹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인에 대해 정작 아는 게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떤 비즈니스 모임에서 정말 우연히 대인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직구준 호기심에 발동한 나는 대인에게 상세한 것들을 끈질기게 캐물었다. 그는 파리에 살고 있었다. 프랑스 남부 해안에 집한 채가 있고 알프스 산맥에도 별장 하나를 갖고 있었다. 그는 고대 이집트 문화에 조예가 깊었으며 행글라이더와 스쿠버 다이버에 미쳐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다이안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이안은 당신을 무척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더군요. 저는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삶에 대해 주로 물어보면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상대에게 돌리려고 애써죠.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득한 오래된 습관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대인과 같이 행동한다. 어떤 자리에서든 늘 상대를 앞에 세우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서 상대를 살아남는다. 세계적인 컨설턴트이자 내 절친한 동료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고객에게 당신의 제품을 팔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제품을 빛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고객이 빛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회전하는 커다란 스포트라이트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있다고 상상하라. 당신이 말을 할 때의 스포트라이트는 당신을 빛내고 있다.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빛내고 있다. 누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한다. 따라서 당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대는 당신을 흥미롭고 각별하게 여길 것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레이 라운즈도 그렇군요. 영리한 애머스가 되라. 애머스가 되라. 15. TV는 테니스 경기를 중계하고 있다. 당신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텅텅 테니스 공이 코트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온다. 그러다가 갑자기 공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지? 당신은 설거지를 멈추고 TV의 화면으로 고개를 돌린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다.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건 서로의 코트에 규칙적으로 공을 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데 갑자기 대화가 끊긴다는 것은 쌍방 가운데 누군가가 쳐 보낸 공이 상대의 코트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리듬 또한 끊기고 만다. 상대가 당신의 코트에 대화에 공을 쳐 보냈는데, 또한 당신이 상대의 코트에 대화에 공을 쳐 보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당신 또는 당신의 상대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고개를 들어서 서로를 살피는 순간에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얻는 건 결국 불가능해진다. 이것은 난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앵무새를 흉내내는 것이다. 내 친구 빌은 이따금 공항에서 나를 픽업한다. 장기 출장에 지친 나는 차에 타자마자 정신없이 잠이 들고 빌은 조용히 운전만 할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힘든 여행을 끝내 나는 피엘의 차 트렁크에 짐을 대충 던져놓고 앞좌석에 털썩 몸을 던졌다. 막 잠에 떨려올 때에 그는 무심코 내게 전날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갔었다고 말했다. 순간 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번쩍 들어올렸다. 앵무새를 흉내내는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영리한 앵무새처럼 정을 그렸다. 뮤지컬? 그래, 정말 대단한 쇼였어. 과연 내가 피로 얘기에 관심을 갖자 그는 점점 신이 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단지 그의 말을 반복했을 뿐이다. 나는 다시 앵무새가 되었다. 그렇게 대단한 쇼였다고? 스티븐 소나임의 신작 뮤지컬 스위니 토드였는데 관객들을 열광시키기에 손색이 없었지. 와, 굉장했나 보다. 스위니 토드라고? 필은 완전히 흥분에 빠졌다. 음악도 대단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한 이야기였어. 기묘한 이야기? 나는 다시 앵무새처럼 흉내를 냈다. 30분에 걸쳐서 필은 열렬한 의지로 사람들을 살해하는 런던의 이발사에 대한 쇼의 줄거리를 말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정말 잠이 쏟아졌다. 그래서 이야기 화제를 전환하고 싶었다. 물론 앵무새의 흉내를 반복하면서 말이다. 아까 음악이 대단하고 그랬지? 그래, 정말 대단해서 현장에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CD도 구입했다니. 와우, OST CD까지? 정말 감동이었나 보네. 지금 갖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나는 필의 제안이 진정 고마웠다. 필은 운전하면서 CD를 틀었다. 사람들의 목을 찌르는 괴기스럽고 기묘한 이야기의 배경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노래들은 감미로웠다. 나는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필은 내집 앞에서 나를 내려주었다. 레일, 피곤할 텐데 오늘 내 얘기를 잘 들어서 정말 고마워. 사실 뮤지컬 관람에서 얻은 감동을 누군가 나누고 싶어서 몸살이 날 지경이었거든. 그리고 알잖아. 내가 별로 말주변도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과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 그런데 오늘 너는 내가 만난 최고의 파트너였어. 나는 그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는 그저 앵무새처럼 비로 이야기를 반복한 뿐이었다. 어떤 경로를 막론하고 침묵이 흐르는 상황을 절대로 만들지 마라.
앵무새처럼 상대하면 말이 말을 딴지 기술적으로 되풀이하면은 효과적이다. 그러면 대화의 공헌은 상대의 코트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당신은 게으리며 이따금씩도 모르는 공을 툭툭 다시 쳐버리면 된다. 앵무새 흉내내기 일을 마케팅 사례에 적용한 경우를 살펴보자. 뛰어난 마케터는 고객의 시시콜콜한 불평, 불만을 끝까지 인내하며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이 자신의 불평, 불만 사항을 직접 해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람이다. 이때 앵무새 흉내내기 기술은 매우 효과적이다. 중고차 세일즈맨 폴은 최근 고급 세단인 메르세데스 벤츠를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젊은 비즈니스맨에게 먼저 톡톡 튀는 신세대 감각의 차량을 소개했다. 그런데 영 마땅치 않은 눈치였다. 폴이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유행을 타지 않는 차종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차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튀는 거냐? 선생님 생각이라 하시면 제 나이가 어리지만은 상대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모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좀더 중후한 세단을 탔으면 해요. 아하, 좀더 중후한 세단이요? 홀은 고급한 세단이 진열된 공간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고객도 그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아, 저기 있는 차들이 좀더 중후해 보이는군요. 저기 있는 차들 가운데 어떤 것에 마음이 가시나요? 제첫 느낌에는 아, 바로 저거요. 아, 네, 안목이 탁월하신다. 그 차는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적응해 보이지만 세련된 디자인 탓에 젊은 고객분들도 많이 찾으십니다. 직접 가서 시승해 보시죠. 그로부터 한 시간 후 폴은 상당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대화의 공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떠날 궁리를 하고 있다. 16. 영웅담을 선물하라. 영웅담. 한대나는 아름다운 지중해를 항해하는 이탈리아 크루즈에서 일한 적이 있다. 승무원들은 모두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승객들은 대부분 미국인이었다. 주말에는 이탈리아 출신 선장이 갑판에서 칵테일 파티를 열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승객들과 승무원들 사이에서 거리감을 없애고 더욱 친밀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승무원들이 영어에 매우 서툴렀는 점이다. 승객들은 마카로니, 스파게티, 피자, 살라미, 소시지 정도의 단어만을 겨우 알아들을 뿐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승무원들과 승객들 사이는 늘 서먹서먹했고 선장 그 또한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 임원했던 친밀감이 넘치고 화기애애한 항해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밤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길을 쫑긋 세웠다.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는 분명 좋지 않은 징후였다. 나는 재빨리 옷을 걸쳐입고 갑판으로 달려나갔다. 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우리 배에서 500m쯤 떨어진 거리에서 또 다른 배한 척이 눈에 띄었다. 고개를 돌려서 5~6명의 승무원이 우측 방향의 가드레일을 붙잡은 채배 밖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오른눈에 붕대를 감은 한 남자가 우리 배의 흔들거리는 사다리를 힘겹게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가 다 올라왔을 때 승무원들이 그를 배에 딸린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엔진이 다시 가동되었고 배가 다시 정상으로 바다를 미끄러져 나갔다. 날이 밝자 전날 있었던 일의 전부를 알수 있었다. 항우선 선원 한 사람이 엔진 실린더에 구멍을 뚫다가 그만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튀어올라 그의 눈을 찌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화물선에는 의사가 없는 까닭에 응급 신호를 타진했고 우리 배가 거기에 즉각 응답했다. 우리 배의 의사인 로시 박사는 그의 눈에서 금속 조각을 제거했고 비로소 그는 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다시 선장이 주관하는 칵테일 파티로 돌아가자 나는 파티에서 로시 박사의 팔을 끌고 승객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여러분. 며칠 전 한밤중에 화물선 선원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알고 계시죠? 그때 그를 치료해서 시력을 잃지 않게 해주신 분이 바로 로시 박사님이세요. 로시 박사님의 침착함과 냉정함과 신속함이 한 사람의 결정적인 비극을 막아주셨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승객들 모두 로시 박사에게 아낌없는 박수 갈채를 보내며 그를 둘러싸고는 이야기꽃을 피웠다. 로시 박사 또한 영어는 서툴러 주는 어느 따위는 사람을 있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진실된 마음과 마음을 잇고 있었다. 나는 다시 선장의 팔을 끌고 승객들 앞에 섰다. 하물선에 타자는 SOS 신호를 받지 않은 늦게 받아들이지 않게 환자를 로시 박사님께 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기 선장님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이처럼 뛰어난 선장이 책임지는 여행에 동행한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 이십니다. 물론 승객들은 선장에게도 힛바람 박수를 보냈다. 선장 또한 로시 박사와 함께 승객들에게 둘러싸여 손짓과 발짓을 해가며 그날 사건을 유쾌하게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화물선 선원을 끌어올렸던 승무원들을 차례로 승객들에게 소개했다. 물론 그들도 로시 박사와 선장과 함께 승객들을 기쁘게 만들었다. 그 후에 항해가 끝날 때까지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한 가족처럼 함께 웃고 즐거워했다. 사람을 웃고 싶은가?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가? 그러면 그들을 위한 영웅담, 무용담을 만들어라. 당신이 만들어낸 영웅담은 두고두고 유용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의 영웅담을 앙코르 공연하라. 당신이 만들어낸 영웅담의 주인공들은 당신이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당신에게 한없는 고마움과 신뢰의 친밀감을 느끼리라. 당신의 어린 자녀가 덜컹한 저녁잠에 빠지기 전에 당신에게 늘 조르지 않던가? 아빠, 신데렐라 이야기해 주세요. 헨젤과 그레텔을 괴롭힌 마녀 이야기도요. 어린아이들의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한다. 당신의 영웅담 속 주인공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당신이 공연하는 영웅담을 오랫동안 좋아할 것이다. 아울러 당신이 직접 공연하기가 예의치 않을 때가 있다면 당신이 만든 영웅담의 주인공들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공연하도록 유도하라. 전 모든 사람이 자네가 3kg이나 나가는 줄무늬 노무를 낳았던 당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야. 샘, 그때 그 나무에서 새끼 고양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얘기 좀 해주게나. 사람을 얻고 싶다면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라.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라. 17. 인간미 넘치는 약점을 드러내라.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는 비밀을 공유해야 하고 각별한 친밀감을 드러내야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고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릴 적에 야한 요정이 있었다거나 지금도 절대 입을 간다거나 어린애처럼 손가락을 빤다는 고백은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강한 친화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상대가 명확히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당신의 직장에서 주목받는 스타라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쑥스러운 약점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효과적이다. 당신에게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새 사람들은 뜻밖의 감동을 얻는다. 당신이 갖고 있는 존경심과 신뢰감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결과를 불러온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브로콜리를 먹지 못하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드러운 카리스마스 이미지를 심어준 바 있다. 20세기 정치가로서 대통령 후보에까지 점들고 있는 아들 라이벌 스티븐 선은 자신의 구두바닥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서민층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진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당신에게 자꾸만 다가서고자 하는 건 당신 또한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8. 가장 따끈따끈한 이웃을 알고 있어라. 패션업계의 유명 여성 CEO 시드니 베로우즈는 고객 접점의 최전선에 일하는 매장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그녀들이 업무 시간의 60%는 잡담을 채우고 겨우 40%만 고객 구매 상담에 할애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베로우즈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업무 지침을 내렸다.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하루에 2시간 이상 반드시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최신 뉴스를 알고 있으라는 지시였다. 이는 놀라운 비즈니스 기회의 성장을 가져왔다. 매장 직원들은 자신의 일과나 정치적인 그늘가는 뉴스를 화제삼아 고객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고객들은 베로우즈에게 자신을 위해 일하는 매력적인 매장 직원들을 칭찬하는 편지를 보냈다. 베로우즈에게 배달되는 편지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매장의 상권들은 널리에 도친 듯이 팔려나갔다.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기 전에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는가?
모임에 어울릴 만한 정장을 고르고 향수를 고르고 구두를 고를 것이다. 그리고 명함 지갑을 챙긴 다음에 차에 올라 루미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매만질 것이다. 그리고 모임 장소로 출발하기 위해 힘차게 시동을 걸 것이다. 아차, 잠깐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는가?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비주얼한 이미지는 준비가 끝났다. 그런데 그 이미지에 어울릴 만한 대화 주제를 준비하는 건 어떻게 되었는가? 모임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즉각적으로 말할 작정인가? 그런데 막상 떠오르는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영감이 지속적으로 떠올라주지 않는다면 말이다. 따라서 이 또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준비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최근 뉴스를 알고 있으라다. 모임 장소로 막 출발하기에 앞서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를 알고 있으라. 최근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 전망 등은 상대의 취향과 상관없이 좋은 화제거리가 되어진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뉴스는 당신이 매우 트렌디하고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간녀와 그랬네요. 달리변가보다는 의리하게 풍부한 사람이 되라 싶고,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단어는 4개면 충분하다. 똑똑하다. 멋지다. 대단하다. 좋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이들 단어를 개최할 수 있는 다양한 동요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똑똑하다의 동요로서는 재치있다, 지혜롭다, 영리하다, 슬기롭다 등등 같은 어휘들을 풍부하게 갖춘 다음에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간결 매력적이고 지적인 사람으로 상대에게 각인이 된다. 예를 들어서 상대를 칭찬할 때 똑똑하다라는 한 단어만을 계속 사용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형하라는 것이다. 오, 정말 슬기로운 분이시군요. 어쩜 그렇게 재치가 뛰어나신가요? 영리하고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내 남자친구 괴리는 멋쟁이 신사다. 그는 파티나 모임에 가기 위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잊지 않고 감탄해 준다. 내일 오늘 밤 정말 멋지군. 그러면 나는 정말이지 그에게 홀딱 반한다. 두달 후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문 앞에서 내게 다시 속삭였다. 내일 정말 멋진데. 나는 여전히 똑같은 그의 천사의 마음을 사로잡힌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몇년 후에 세월이 흐르는 우연히 한 모임에서 게리를 만났다. 그는 함박 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가리켜 잡았다. 레일 정말 멋지고 남성들이여. 진심으로 부탁하는데 당신의 여인에게 게리와 같이 달콤한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멋지다는 표현 말고는 멋진 표현은 많다. 찬사가 지루함을 주게 되면 정말 본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상대는 의심한다. 어떤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면 그녀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처음 만나는 것처럼 찬사의 표현을 바꿔라. 오늘 밤 멋지고 환상적이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아. 누구라도 당신을 보면 매혹될 게 분명해. 비단 당신의 연인뿐만 아니라 커플 모임에서 당신의 여인에게 보내는 당신의 찬사는 다른 여성들의 부드러운 환승을 자아낼 수도 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세상 모든 여성을 황홀하게 만든다. 아, 그랬나.